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. 이게 뭐지? 노아 테스트. 노아에서 당신의 위치는? 아, 미아키스 상관문 패턴 중 잘못된 것은? 난 이거 같은데 75줄 아닌가? 아니 이거 좀 헷갈리네. 맞는 거 같은데. 쿠세이튼 1관문 따라하기에서 가장 우측에서 서는 문양은? 이거 똑같았어 매번? 이게 뭐였지? 클로버? 아브레슈드 1관문 석상에서 구슬 드리블을 해야 되는 곳? 이거 이름으로 안 외웠는데 나? 절망? 아르헨타인 옛 수도는? 아르헨타인의 옛 수도가 있었어. 어? 나 어르신인데? 플레이타임 몇 시간이에요? 어디서 확인하는데 이거? 어? 저 얼마 안 되네요 여러분들. 90일 하고 22시간 19분?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총 플레이 시간인 거야? 아 접속한 시간만? 그럼 나 잠깐만 몇 시간 한 거지? 24시간 곱하기 90은? 2160시간. 그러면 잠깐만 계산해보자. 시간당 46,296원. 와 비싸네. 시간당 5만원 주면서 게임했어야 된다고? 야 이게 무슨 총만 안 들었지. 이거 무슨 순강도 아니냐 이거? 뭐야 연하인데? 어 연하야 방송 중인데 괜찮니? 괜찮아 형. 잘 지냈어? 어 뭐 그래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왜. 아니 아무 전화도 없어가지고 전화해서. 어 어제 좀 아팠어. 괜찮아? 아 그냥 뭐 그냥 그래. 감기 오는 것 같은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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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는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지쳤다랄까? 지친 건 아니지. 갑자기?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어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몸살이 살짝 왔었어 어제. 아 그랬구나. 아니 뭐야 그냥 전화했어. 그리고 뭘? 아무 나 잘 가고 있으니까 가자는 말 안 할 테니 겁먹지 말라고. 너 육관문 맛은 봤니? 어 육관문은 커녕 오관문에 2주까지밖에 못 갔어. 아니요 아프지 말고 연말 잘 보내고 롱아웃 때 보자. 롱아웃. 근데 뭐 할 거냐? 어 나 그 분장할 거야. 분장? 뭐 뭘로? 나 그 모르페 육만과 쾌락으로 얼굴 반반 그려놓게. 형은? 나는 그냥 정장 입고 방송 볼라 그랬지. 정장을 입는다고? 어 왜? 정장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. 맞아 그래서 입는 거야. 어 너무 좋은 생각이다. 그때 어, 끝나고 만나서 밥 먹자 조만간에. 그래요 알았어. 아 알았어요 어. 고마워. 그래 모르페 반반. 어 아니 뭘 오코코를 하래요 자꾸. 아무것도 안 할 거라니까. 아니 존나 오래 한대요. 존나 오래 하는데 무슨 분장을 하고 봐. 야 분장하면 오래 못 봐.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봐요 저. 그냥 옷만 정장으로 입고 그냥 편하게 좀 보겠습니다. 애초에 내가 뭐 평소에 화장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뭐 덮으면 이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. 근데 그걸 발라놓고 몇 시간 동안 보기에는 좀 힘들어. 그냥 정장만 입고 방송을 편하게 좀 하는 게 그래야 오히려 텐션도 유지하면서 서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괜히 막 뭐 하다가는 금방 지쳐가지고 또 막 그것보다 훨씬 낫지. 머리 위에 화분 하나 올리자고요? 죄송한데 그게 고정이 되나요? 잠깐만 뭐 아까 누가 뭐 올렸다고요? 형 이거 탈모 증상일까? 아 야 근데 너 좀 위험하긴 하다. 오 아니 야 사진으로 이 정도면은 쟤는 더 심하다는 거잖아. 아니 근데 정수리 많이 뵀네. 근데 선생님 자기가 탈모인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. 자 지금 당장 손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앞머리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짝 움켜진 상태에서 이거를 싹 내려보세요. 여기서 머리카락이 몇 개 붙잡혀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본인이 탈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내 기억이 맞으면은 다섯 가닥에서 열 가닥 이상부터가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했거든. 다섯 가닥에서 열 가닥부터가 이제 진짜 위험한 관리 이제 신경 써야 되는? 안 뽑히면 다행인 거죠. 네 개. 시범을 보여달라고?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움켜져. 이렇게 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. 그 다음에 이렇게 빼. 힘 빼서 힘 빼서 힘을 쓰는 게 아니야? 머리카락이 없는데 시범을 보여달라니까 좀 이상하네. 아무튼 와 형은 한 가닥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탈모 아니구나. 아 재밌네. 야 아브레슈드 하드 트라이 하는 방송 한번 또 보고 싶다 이제 한번. 아 근데 되게 빨리 업데이트 하네요 러시아. 벌써 쿠쿠세이튼까지 나왔어요? 그러면은 나중에 뭐 한국 서버랑 똑같이 패치하려나 걔네들 이제? 나는 개인적으로 파판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그 서버마다 그 패치하는 속도가 다르다고 했거든요. 그 아시아 서버하고 글로벌 서버하고 또 다르대 그 패치 그 기준이. 그래가지고 좀 괜히 내가 아시아 서버를 하고 있어도 아 이거 어차피 다 옛날 컨텐츠 아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막상 하는 사람들은. 강선이 형이 해외 서버 하고 격차 줄이려고 해외 서버 업데이트 속도 높인다고는 했었어요. 오, 야 만약에 카멘이 동시에 전 세계에 나오면은 전 세계 퍼클 경쟁이야? 또 머리에 뭐 흐른다. 아니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다니까 진짜. 아 뭐 할 게 뭐가 있어. 만렙 가자고요. 야 골드 조금 쌓여 있고 명파 10만. 가지 한번 몇 번 눌러볼까? 그새 또 흐른다고요? 아이 이거 어차피 공짜 강화예요 여러분들. 제가 쌀먹해서 모아놓은 건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할 건데 감히. 와 명파가 쏟아져. 자, 오늘도 한번 무료 강화 한번 몇 번 눌러보겠습니다. 좀 쌓여있네요.
10번? 10번 눌러가지고 성공을 한다? 그거는 기적이다. 단 1% 확률을 10번 누를 수 있는 거면은 성공 확률 10%. 10명 중 한 명은 이 강화에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저는 그 10명 중 한 명이 될지 아니면 10명 중 9명이 될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. 그동안 모아둔 나의 풍성한 재료들 여기에 꼬라박겠어. 아! 되겠다. 연으로 가자. 연으로 가자! 나의 쌓아놓은 재료들 여기에 모든 걸 쳐바치겠다. 가자 입구요. 아! 우리 내일모레 만나지? 어! 우리 내일모레 만나잖아! 이러지마. 좀 줘? 아! 내일모레 만나는 사람끼리 이러지 말자고. 이런 마사카? 아니 모아둔 거 벌써 다 동났어? 괜찮아. 나 최근에 5만 골짜리 악세 딸목 성공. 가자! 하나가 되어요. 뭐야? 지금까지 일 돌리는 1억이었는데 이제 일 2억 되는 거야? 아 여러분들 아직이에요. 이거 봐봐. 공짜강아. 비상금 깨.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비상금 너로 선택했다. 썰먹 시작한다. 혹시 늘 반복되는 초기화가 감하지 않겠다는 기업의 셋을 의미하는 건가요? 아니요. 썰먹 시작합니다. 공짜 강화 진행 중. 누가 봐도 무료 강화. 본인이 내실 해가지고 얻은 미술품 교환 돈 다 털어냈음. 제발요. 나의 내실을 무시하지 마, 금강사! 결말을 줘! 결실을 메어달란 말이야. 매듭을 지어줘! 한 주 동안 나의 노력! 나의 시간! 나의 정사!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신에게는 아직 에포나의 증표가 있어. 가자! 입뇨! 이러고 또 현질하겠죠. 아니요? 저 오늘 현질 안 했는데요? 저 오늘 지금까지 제 돈 나간 거 하나도 없는데요? 그런 식으로 저를 음해하지 마십시오. 오늘 아직까지 절대 현질 안 한 나의 노력. 됐다. 25%? 5분 뒤 노돌리 도네이션으로 들어온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. 시청자분들이 주신 돈으로 강화하는 건 현질이 아니죠.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지금 보니까 이 강화의 불빛 예사롭지 않아. 아니 딴 사람들 다 연속 3개가 나는? 차별해! 나 지금 배척시키는 거야! 왜 다른 사람 다 묻고 나한부터 이럴 수가 있어. 어떡해. 장난하지마. 장난하지 말라고. 오 상금 오래 감사합니다. 난 베르네 컴 오늘로써 강화의 끝을 보도록 하겠다. 입구유 모공의 호흡 제1현 재련. 돈에는 섬에 보는데 다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시작한 거야. 아니 밑빠진 독이라니. 넌 이게 지금 밑빠진 독으로 보여? 내실 쌓는 중. 형 아바타 팔지 말고 생활한 거 팔자. 생활한 거요? 근데 그 생활한 거 비싼가? 생활한 건 어떻게 팔아요? 그냥 여기서 팔아요? 뭐야 이거는 얼마 안 하는데? 이게 비싼 게 뭐가 따로 있나 봐? 야미한데요 이 정도면은? 6,000볼 무과금으로 올려본다. 그치 맞다. 나 이거 안 팔고 있었네. 나 이거 저번에 바꾼 약세잖아. 반지 돌대유 아드삼 80이니까 6만 골에 올리자. 아니 잠깐만 이거 잘 팔리긴 하네. 와 이것이 쌀인가? 와 38,000골 야무지게 모았다 진짜. 가보자.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다. 아 그렇게 영끌을 했는데. 아니야 아니면 아직 못 찾은 뭔가가 있을 거야. 사강을 사서 팔면 된다고? 이거 교환 가능이야? 혈석으로도 명파 바꿔먹자고요? 이거 다 바꿔먹으면 되는 거죠? 이제 지갑이 얇은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 같지? 우린 매주 이렇게 해온다고. 생각보다 맛있다랄까? 이현재 그래 너희들 필요하잖아. 내가 단 1골드 싸게 올리니까 기가 막히게 그냥 이때다 싶어서 구매 그냥. 그래 공대원들에게 피해주지 마. 참지 마. 어서 구매해. 아니 강화를 여러 번 해봤지만 진짜 명파가 너무 비싸다. 명파가 진짜로다가. 아 근데 잠깐만 근데 장기백 보기 전에 붙어버리면은 이것 또한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건데. 아 근데 강화하는 게 이렇게 역시 힘들구만. 돌리나 힘들지 않아? 이것저것 땡겨서 겨우 강화하는 거 내 힘을 조금만 빌리면 편해질 수 있어. 예전 같았으면 골바다가도 더 질렀겠지. 장기백 봤으면은 형균이가 한번 해야 된다고. 그래서 소감이요? 아크라시아는 생각보다 할 게 많은 곳이고 매 순간 매 순간이 정말 내 캐릭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지 않았나. 이거를 너무 모르고 지냈다랄까? 제가 최근에 쌀먹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쌀먹은 가짜 쌀먹이었네요. 이것이야말로 진짜 쌀먹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배우면서 23강까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수많은 지원도 있었고 진짜 저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진짜 창고 다 털었습니다. 보석도 팔고 진짜 뭐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어가지고 어떻게 했네요. 그래도 갑니다. 그래도 뭐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쌀먹 존나 야무지게 한 거야 이 정도면은. 근데 만약에 결과론적이기도 하고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한데 버섯게임이었으면은 아마 한 10번 터지지 않았을까.